정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나올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제 무쌍 시리즈가 출산하면 일본에서는 인기가 있는 게 확실할 것 같아요. 멀리 갈 거 없이 젤다가 자기네들 IP를 그렇게 그 빌려줄 정도면. 그리고 사실 까놓고 말해 페르소나도 그 무쌍에 비해서 인지도가 그 높았으면 높았지 결코 지금 와서 떨어지지는 않거든요, 우리가 생각하기에는. 근데 그렇게 또 코에이하고 또 그렇게 콜라보를 치고, 그 다음에 일본 게임의 이제 끝판왕급 취급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드래곤 퀘스트잖아요. 그것도 뭐 했습니까? 드래곤 퀘스트 히어로즈, 그것도 두 편씩이라 냈어요.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 일본에서는 인기가 있다고 봐야겠죠. 일본에서는. 그리고 뭐 어차피 일본도 인구가 1억 되는 시장인데 뭐 거기서만 잘 팔아도 사실 성공이지. 아무튼간에 일단 네, 중요한 이야기는 아무튼간에 무쌍 시리즈는 일단 일본에서는 인기가 있다, 뭐 이렇게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또 이제 북두무쌍도 그 모바일로 내내 만에 이루고 있지. 거기다 이제 그 중국을 다루다 보니까 그 최종 병기로 네, 아무래도 그 일단 삼국지를 다루니까 그 최종 병기로 이제 또 중국이 있죠. 계속 그래서 이제 네, 코에이가 슬슬 그 중국 쪽에 또 간 보고 있고,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진산팔의 그 중국어 더빙 아니겠습니까? 모바일 게임도 하나 지금 중국에서 만들고 있잖아요. 벌써 지금 1차 클베도 있어요. 진삼국무쌍패. 제발 아군이 좀 살아남으라는 의미에서 고무태고 한번 껴볼까? 그래도 뭐 아군은 못 살아남겠지만. 적의 본진에 접근하지 마라. 아군 부대가 적의 배후를 공략할 때까지 버텨라. 강한 최선을 다해 싸워라. 뭐 중국하면 이미 우리나라하고 그 유명한 게 그 동북공정 뭐 이런 게 있는데, 네, 제가 일단 뭐 역사 유튜버라던가 그런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미켈님 어서 오세요. 일단 장료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나 그냥 무난한 캐릭터죠. 언제나 적도 피해하는군. 모두 방심하지 마라. 일단 장료니까 솔직히 여기 들이대서 여몽하고 육손 잡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. 이럴 때 이제 그 틀면 딱 좋은 부금이 그 옛날에 그 쾌거의 근육맨 2세 그건데,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. 전 그게 목소리가 안 올라가가지고 노래방 가면 그 한 키 낮춰서 불러요. 부분과 분명한 것이 좋겠습니다.
근데 이 비켜라라는 대사가 일본에서는 자마다 이거였으려나? 갑자기 궁금해지네. 사실 무쌍 시리즈의 그 발전이 없다는 이야기는 조금 억울한 소리죠. 그냥 원래 장르가 이런데 뭘 바꾸라는 거야. 대전 격투 게임이 발전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. 그런 게임들은 뭐 연애 시뮬레이션 요소라도 넣어야 되나? 무쌍 시리즈도 그래서 이제 뭐 발전을 하려면 뭘 넣어야 돼? 뭐 애니메이션이라도 넣어야 되나? 솔직히 이러지 말고 내가 그냥 그 빨리 그 본진에 있는 항아리한테나 가서 그 뭔가를 그 항아리 안에 있는 그 커다란 만두나 먹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. 아니 그래도 이런 거 한번 싸워보고 싶단 말이지. 이러다가 이제 화살 한 대 맞으면 죽는 거지. 마침 궁수들이 저기서 날 지금 노려보고 있어. 아 근데 분명히 친리대장 하나 있었는데 내가 친리대장 하나 잡지 않았나? 왜 만두를 안 주지? 있는데 내가 지금 못 찾은 건가? 그건 만두인가? 만두네. 어 역시 있어야지 역시. 없을 리가 없지. 뭐 무쌍류가 그래픽이 안 좋네 뭐네 이러기는 하는데 애초에 지금 그래픽을 표현하는 부분이 이쪽은 이제 물량이잖아요. 그거를 보통 감안을 또 안 하더라고. 그건 좀 그렇더라고. 뭐 그래픽 좋은 게임으로 뭐 이제 그 뭐 레델이라던가 뭐 이런 거 가져오긴 하는데 그게 그래픽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서 사람 숫자를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잖아요. 나 사실 여기서 지금 얘네들 때려잡을 때가 아니라 빨리 저기 가서 지금 육손을 잡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회복 아이템이 안 나와가지고. 회복 아이템이 나와줘야 내가 지금 딴 데를 갈 텐데 화타고 하나 좀 안 주니? 오무태고라는 게 진짜 알고 보면 그냥 적의 사기가 빨리 떨어지는 아이템인가? 그 먼데 있는 적병의 그 얼굴을 갖다가 뭉개버리는 그 기술이 아마 8편에는 있기는 있는데 좀 이제 8편에서 이제 시야 자체를 굉장히 좀 넓게 주다 보니까 티가 잘 안 나요. 좀 먼데로 가면 아예 그냥 뭐 병사들 퀄리티를 떨구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종이장으로 만들거든요. 그냥 아예 그냥 표현하는 범위 자체가 그냥 좀 넓어져가지고 아마 그게 초반에 이제 최적화 폭발의 그 원인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근데 어쨌거나 파이편은 진짜 그 병사들을 표현하는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어서 티가 잘 안 나요. 그냥 육손 잡으러 가야겠다.
어우 너무 일찍 썼다. 진삼 4보다? 그 자비가 없다는 기준이 뭐죠? 회복 기준, 회복을 안 시켜준다는 건가요? 회복이 사실 제한이 되어 있는 건 이제 7편도 만만치는 않은데 제거 옵션 때문에 이제 티가 안 나는 거죠. 6편도 사실 그 회복 아이템 안 떨어지는데 네, 그 장군이 때문에 이제 티가 안 나는 거고. 잡았다고? 아 그래? 뭐야? 언제 잡혔지? 뭐야 이씨. 어? 아 저기서 쐈구나. 야 진짜 궁수에 한해서는 얘네들 그 사정거리 제한 없는 것 같아. 시야 제한도 없고 얘네들은 클로킹 영향도 안 봐도 개쩌러. 오나라로 플레이를 할 때는 이제 허저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. 길 두 군데, 길이 딱 두 개인데, 왼쪽으로 가면 그냥 함정이 있고,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허저하고 만나고,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, 중앙문이 일단 기본적으로 안 열립니다. 자, 아군의 사기 한번 볼까요? 고무태고 효과 좀 받았나? 아유 의미가 없네. 의미가 없어. 새로운 병력이 나타나. 이것은 위험군. 이 당시에 정말 그 신속부가 진지하게 고려되는 이유가 그냥 이렇게 띵박질로 그 병사들에게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걷다 보면 되게 맞는 경우가 많아요. 여기 순상향지. 여기까지란 말인가.
상향 어디 갔지? 얘 어디 갔어? 어? 내 근처에서 싸우던 애가 어떻게 저기까지 날아갔지? 뭐야? 바로 내 옆에 있었잖아. 장료의 짱짠생 6차지가 책정 하나를 저기까지 지금 날려보낸 건가? 개쩌는데. 아우 진짜 친위 대장들 그렇게 잘 막어. 데미지 입습니다.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갈량 가지고 한 1시간 정도를 플레이를 하면서 네 깰 뻔했다가 제가 날린 4차지에 사마이가 맞아 죽으면서 게임 오버 당했었죠. 여기 뒤에 이제 감령이 있는데 그보다 아군 장수가 아직까지 안 털렸네. 대소부 이거 효과가 있는 건가? 뭐야 결국 소황 털렸어. 나도 그리고 지금 털렸어. 진짜 그 감령이 무서운 이유. 무서웠겠지? 공수 있으면 안 돼. 있네. 공수 있네. 아. 어, 시공 넘어서 어딘가에 지금 공수가 있네. 그것도 좀 많네. 다섯이나 있네. 야, 큰일났다.
후보리로. 적점을 해주었다. 어 잠깐만 나 지금 궁수한테 맞은 것 같은데? 또 궁수가 있어? 아군이 올 때까지 버텨라. 아니 잠깐 이거 다 궁수네. 아우야. 아유 죄송합니다. 어우 안 깝칠게요.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죽지 않어. 근데 여긴 항아리가 없어. 그렇네. 여긴 항아리가 없네. 아 기꺼이 여기까지 왔는데 항아리가 없어. 저기 뒤에 사실 하나 있긴 있는데 좀 멀리 가야겠군요. 뭐 하여튼간에 근데 적을 갖다가 이렇게나 지금 조져놨으니 안 밀리겠지. 아니 사마의 위치 보세요. 너무나 저 안정성이 있어. 그 빌어먹을 서황만 좀 안 털렸으면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. 역시 공기처럼 털려야지 그 서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? 누구 더 잡아야 되지? 이래서 간혹 신속보가 필요하단 말이야. 저런 것을 이제 스텝으로 어 어딘가에 궁수가 있다. 찾아라! 궁수는 어디 있느냐? 저기 있네. 딱 걸렸어! 오우야 참 우리 조조님으로 왔으면 이렇게 그 체력회복 아이템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. 일단 어딘가에 있을 궁수를 먼저 찾아야 돼. 좀 더 조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도 아까 적장 하나 있었는데 저기 있네. 적장 근처라면 당연히 친위 대장이 있겠지. 좋겠습니다.
진삼 5편에서 이런 거 5개 먹으면 진짜 신나는데 2편에서는 뭐 안 좋은 건 아닌데 딱히 신나지도 않는 뭐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. 안 좋은 건 아닌데 딱히 그 좋은 것도 아닌 되게 애매모호한 상황. 어우 잠깐만 저기 궁수 있어 궁수 있어 궁수 이놈들은 대체 어디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? 하여튼간에 그 세계의 그 절대 그 밝혀지지 않을 그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집안의 모기는 대체 어디서 들어오는가 하고 이놈의 궁수들은 대체 어디서 솟아나는가야? 네, 감염 잡았죠. 이제 제갈 근에 털 때인데 악의 축이라니요. 악 그 자체지. 5편의 그 손상향 말씀이신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손상향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. 세기는 셉니다. 네, 그래서 속여가지고 2시간을 해서 겨우 깼던 그 정군상 올전공을 손상향은 그냥 원투로 깼지. 그때 솔직히 좀 많이 슬펐어. 포교는 사실 그 일반캐는 아니고 오히려 그 취약계층이긴 한데 자 윤적수님 안녕히 가세요. 만약에 5편 포교가 현실에 있다면 걔는 그 재난지원금 한 1억은 받아야 돼요.
2편은 애들 사기를 갖다가 다 이렇게 없애놔도 애들이 안 죽어. 아니요, 그냥 왼쪽에 보이시면 나오다시피 네 미션입니다. 저는 원래 거의 진산만 합니다. 함부로 나서지 말. 오늘 정렬한. 회사자요? 그 와우의 명대사 중에 난 죽음을 택하겠다라는 대사를 혹시 아십니까? 이미 퇴사자로 근데 그 5군 시나리오는 깬 적이 있긴 한데 네. 자 어쨌거나 미션 성공입니다. 네 미션 감사드려요. 야 장료 가지고도 지금 27분이 걸렸어. 장난이 아닌데.